뭐 하려고? 이 멕시카나 신제품 럭셔리 3종. 그래서 3종이 뭐냐고. 이 길어서 별로일 건데 말 안 끊을껴? 알았으니까 3종이 뭐냐고. 이건 어양요리 치킨, 요거는 깐풍요리 치킨, 요거는 리얼 치킨 꺼바로. 이름 쓸데없이 기네. 특징이 뭐야? 어양치킨부터. 안 끊네? 요건 중식송소에 피망향 파는 거. 깐풍치킨은? 뭐 이깐디에 깐풍이랑 이거랑 똑같지. 치킨 꿔바로우는? 그냥 찹쌀에 과일 소스야. 과일? 신동치킨 생각나서 잘 불안한데. 그지, 얘들이 3개 정도 했으면 한 개는 이상할 거 아뇨. 근데 깐풍이랑 깐풍치킨이랑 같은. 아 됐고, 얼마야? 어양치킨 2만 900원, 꿔바로우 2만 900원, 깐풍치킨 2만원. 물가가 미쳤네. 뭐 다 2만원이 넘어. 그려, 이게 다. 야! 너 쓸데없이 채널 터트리는 소리 하지마. 네? 내가 뭔 말 했건?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뇨. 아씨 놀랬네. 먹어봐. 차, 얘는 아주 가슴이 새 가슴이요. 간땡이가 콩알만해요. 내가 임마 아무리 그래. 됐고 그런... 좀 먹으라고. 그거 바로 깐풍치킨이고요? 이 어양치킨이요. 맛은 어때? 어양치킨부터. 살짝은 매콤한데 화요일을 때려 부었나? 어우 목이 칼칼하다. 꼬바로우는 돼지고기보다 나? 아니 꼬바로우는 돼지로 먹어야지. 이거 별로다야. 그럼 깐풍치킨은 중국집보다 맛있어? 깐풍치킨은 뭐 중국집이나 여기나 좀 비슷비슷해야. 그럼 세 개 중에 또 사 먹을 게 있어? 아니 6만원 베렸다야.